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중에 혹은 아는 분들 중에 특별히 교통사고 혹은 심장마비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我们的认识人当中，也许有的人呢，因为交通事故发生了心脏这样的突然停止的状况。 매우 심각한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有的人呢，他会没有任何的意识的程度。 이런 혼수 상태를 의식 불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코마라고 합니다. 这样的状况呢，被称为是这样的休克的状态。 혼수 상태는 가장 심한 의식 장애로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비슷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这样的人呢，他好像是还有生命迹象，但是呢，实际上是一个死亡的状态。 영어로 코마, 의식 불명은 병원에서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GCS를 통해서 측정합니다. 在医院当中呢，会把这个会称为是丧失意识的这样的英文称作 coma 的这样。 눈뜨기 반응, 他的眼睛没有 운동 반응, 也没有运动。 언어 반응의 세 가지 영역에서 영역별 점수를 측정해서 합계한 점수로 대상자의 의식 수준을 측정합니다. 通过他的眼睛反应、运动反应和语言反应这个三个反应来看他的这个是这种水准。 일반적으로 각성, 일반的这样的感知, 기민, 还有这样的基本面，还有昏迷, 반혼수, 半昏迷状态, 혼수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有这样的五个阶段来这样的区分。 병원에서는 보통 GCS 점수가 7에서 8점 이하일 경우 혼수 상태로 봅니다. 在这个 GCS 分数当中 7到 8分 以下为昏迷状态。 그런데 어떤 경우 이런 혼수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소생이라고 합니다. 但是呢，在这样的状态当中呢，我们可以有的人会恢复过来。啊，医院呢把这样的状态的尺度呢来叫做复苏。 소생과 관련된 기적은 성경에서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생된 기록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关于这个复苏的状态呢，我们通过约翰福音的11章的1到44节的拉萨路的复活，还有马可福音的5章35章到43节当中的雅鲁的女儿的复活可以看到。 이렇게 소생한 사람들은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죽게 됩니다. 这样的人呢，虽然他已经得到复苏，但是呢，因为他年龄的增长，他最后还要去经历死亡。 그럼 부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但是呢，这与复活有什么样的区别呢？ 부활이 소생과 다른 근본적인 것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我们所说的复活呢，是这个身体重新活过来以后，不会再去死亡。 즉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我们所说的复活就是他活过来以后要永远的活着。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되살아나는 소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所以这个复苏呢，与真正的复活，它是有根本上的差异。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며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今天我们所分享的路加福音二十章的一到九节，这对于我们基督徒来说是一个非常重要的事件。 먼저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한 간단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首先看一下关于十字架的复活的有关的视频。 Here it is again.
His father. I know not what they do. Jesus就这样的在十字架上为我们的罪而死去。 You say others? Let him say himself.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이제 장사 되셨습니다. 예수死去以后, 给他埋葬在坟墓里。 이제 모두 이제 무덤을 나가게 됩니다. 我们从门离开了坟墓。 Very early on the Sunday morning, they came to the tomb, carrying the spices they had prepared.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but is risen. Remember what he said to you while he was in Galilee. The Son of Man will be handed over to sinful men,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rise again. 잘 보셨습니까? 大家看得好吗?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입니다. 今天我们所分享的主题是为什么在死人中找活人呢? 오늘 말씀을 통해서 通过今天的信息,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通过新的信息呢我们来看一下关于初代教会看到耶稣基督的复活的这个经历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초대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당황한 것 같습니다. 第一次经历耶稣复活的初代教会呢似乎对于耶稣基督的复活呢感到尴尬。 먼저 초대교회의 경험은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这个关于耶稣基督复活呢在初代教会当中有这样的话语的记载。 무슨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일까요? 他让我们记住哪些话语呢?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当然是有耶稣所曾经说过的话。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我们看路加福音的24章的1节的话语。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7日的头一日黎明的时候那些妇女带着所预备的香膏来到坟墓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这是呢耶稣在十字架上死去复活的安息日的第二天. 즉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也就是说安息日从星期五的晚上到星期六的下午.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是安息日之后的第一天，也就是星期六之后的星期日。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향품을 준비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死后为耶稣准备香料的妇女们来到了耶稣的坟墓。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但是他们发现耶稣的坟墓的门已经开了。 24장 2절과 3절입니다. 看路加福音的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看见石头已经从坟墓滚开了。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他们就进去只是不见主耶稣基督的身体。 무덤 앞에 큰 돌로 막혀 있어야 하는데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예수的坟墓前应该有一个大石头挡着，但是呢，现在这个石头已经没有了。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女人们进到了坟墓的里面。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但是看不到耶稣的身体。 여인들은 매우 당황한 것 같습니다. 他们非常的惊慌。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正在猜疑之间，忽然有两个人站在旁边，衣服放光。 여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아, 이들은 非常的着急. 매우 긴장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他们非常的紧张.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在这个时候，有穿着这样的发光的衣服的两个人站在其中. 아마도 천사일 것 같습니다. 也许他们就是天使. 24장 5절입니다. 아, 我们看24章的5节的话语. 여자들이 들고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妇人们很惊慌，脸张脸伏于地。有那两个人对他们说：“为什么在死人中找活人呢？” 여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아, 你们非常害怕. 두 천사가 말합니다. 两个天使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为什么在死人中找活人呢? 아마도 여인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她这些女人一定非常的惊慌. 계속 이야기합니다. 这里继续说.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的话语.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他不在这里已经复活了，当纪念他还在加利利的时候，怎样告诉你们？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天使告诉妇女们说，在加利利的时候，耶稣怎么样的对你们说了什么样的话？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天使们让他们回忆耶稣曾经对他们所说过的，耶稣将要从死里复活的这些话语。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22절과 23절의 话语.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他们还在加利利的时候，耶稣对门徒说：“人子将要被交在人的手里。”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他们要杀害他，第三日他要复活，门徒们就大大的忧愁。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加利利呢，可以说是耶稣与门徒们在一起事工的中心。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칭한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自称为人子，他说他要把将他要将给交在人的手中。 넘겨지게 되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说交在人的手中会被处死。 그러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하셨습니다. 而且他还说 将要被杀以后，第三天复活。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那么当听到耶稣这样的话语的时候，门徒们的反应是什么呢？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圣经当中说门徒们就大大的忧愁。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对当时的门徒们来说，理解耶稣的这样的话非常的难。 도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对耶稣为什么说这样的话，他们无法理解。 누가복음 24장 8절입니다. 누가福音的24章8节的话语。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他们就想起耶稣的话来。 여인들이 이제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아, 这些女人们这个时候回想起耶稣曾经所说的话。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约翰福音的2章的22节的话语。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所以到他从死里复活以后，门徒们就想起他所说过的这话，便信了圣经和耶稣所说的话。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의 일입니다. 在约翰福音的2章22节当中，那里面所说的话是耶稣洁净圣殿的事情。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셨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曾经说这个圣殿就是他的身体，但是当时门徒们不明白耶稣所说的是什么。当耶稣复活以后，他们想起了耶稣所说的话。 성도 여러분, 我们弟兄姊妹们,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让我们都能够记住耶稣所说的话。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通过耶稣的复活，我们要相信。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初代教会的门徒们，他们想起了耶稣的话。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愿我们在信仰生活当中也能够记住耶稣所说的每句话。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愿耶稣基督的复活成为我们信仰的根基。 두 번째로, 第二, 초대교회의 경험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초대教会的门徒们，他们亲自经历了耶稣基督的复活。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可以说基督教是复活的宗教。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关于耶稣基督的复活是我们基督教的中心。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부활이고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把自己的这个复活呢，在约翰福音十一章的二十五节到二十六节当中，谈论他所说的时候，他说他就是生命和永生。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对他们说，复活在我，生命也在我，信我的人虽然死了也必复活。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凡活着信我的人必永远不死。这你信这话吗？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当时的门徒们看到了复活的主。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当时的门徒们也听到了复活的耶稣所说的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他们也能够触摸到复活的耶稣。 또한 제자들과 함께 걷기도 하셨습니다. 而且他们也在一起同行。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他们一起分享食物。 어떤 나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거짓 혹은 사실이 아닌 공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有些不好的人呢，他们对耶稣复活的想法认为是错误的，认为不是真正的事实。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但是呢，耶稣基督的复活呢是显而易见的历史上的事实。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몇 가지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对于耶稣基督复活的事实，有几样可以来证明。 먼저 비어 있는 무덤입니다. 首先是这个坟墓。 빈 무덤은 부활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基督空坟墓可以说是耶稣基督复活的不争的事实。 두 번째는 무덤에 있던 천사가 말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第二呢，关于坟墓当中的天使所说的话，记载在了圣经的里面。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马太福音28章的6节的话语。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这里说他不在这里，照他所说的已经复活了。你们来看安放主的地方。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圣经当中明确的说明了耶稣他复活了。 세 번째 증거는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第三个圣经呢，就是复活的耶稣当时有很多的人有是目击者。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保罗在写哥林多书信给教会的时候，也提到了耶稣的复活。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는 사도 바울은 개바 열두자도 500명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特别是在哥林多前书15章1到8节当中，使徒保罗说，当时有基法等12个门徒，还有500个弟兄，还有更多的人呢，雅各的兄弟，他们都看到了耶稣基督复活的这个事情。 네 번째로 사도들 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증거입니다.
第四呢是使徒们自己的用生命来证明自己生命的改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슬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当时的复活呢给门徒们带来了暂时性的惧怕、悲伤、灰心这样的沮丧。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화가 되었습니다. 那么这样的门徒们为什么会在突然之间怎么改变呢? 세상을 소란케 하고 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他们成为了与世俗不一样的人，没有惧怕的人。 어떤 반대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在任何的这样的威逼利诱面前，他们也没有惧怕。 공회에서도 담대히 부활에 대한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他们在公开的机会当中也能够大胆的见证复活的主。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他们有这样的改变，只能够证明耶稣基督复活的大能。 다섯째로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주일 로드즈 데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而且今天的教会，哎，守这个主日也可以证明耶稣基督的复活。 안식 후 첫날에 드려진 초대교회 예배는 그날 새벽에 발생했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早期教会在安息日后的第一天的敬拜，就是证明了耶稣基督复活的日子。 여섯째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这是呢在全世界当中能够去在世界传播的这样的事实。 교회 공동체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온 바로 그때입니다. 教会的起源呢，正是耶稣基督战胜了死亡的权势，从坟墓当中走出来的时候。 이러한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합니다. 这些证据都在证明的耶稣基督复活是一个历史的事件。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特别搁在哥林多前书的15章3到4章中，使徒保罗讲说了这样的话。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我当日所领受又传给你们的第一就是基督照圣经所说的为我们的罪死了。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而且埋葬了又照圣经所说第三天复活了。 성경에 기록된 대로 按照圣经所说 죽으셨습니다. 死去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而且埋葬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然后第三天复活。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后来在门徒们向他们显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这一切都可以证明耶稣基督复活。 모두 같은 주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所有的人都有同一位主，就是耶稣基督。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간 직접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特别是耶稣在复活后的40天与门徒们在一起。 예수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首先向莫大拉的玛利亚显现。 마태는 두 여인 곧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만 언급하였습니다. 马太呢只提到了两个女人，莫大拉的玛利亚和另一个玛利亚，就是雅各的母亲。 마가는 살로메를, 누가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추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马可呢又添加了另外一个，就是莫大拉的玛利亚的以外的乔安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呢向门徒们显现。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在以马五十字路上也向门徒们显现。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在安息日的第一天也向门徒们显现。 두 번째 주일 즉 안식일로부터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在安息日后的第八天第二个主日的时候也向多疑的多马显现。 또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在提比利亚海边又向门徒们显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예수向彼得问三次你爱我吗？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在500个门徒面前让他们看见。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 像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현상. 또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而且在 감람산上 向门徒们 显现 升天.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신앙입니다. 아, 예수基督复活呢是我们基督教的核心的信仰.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어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의 复活呢是客观的，是发生在他死后的第三天，这是一个历史上的事件. 이것은 분명히 육체적 부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在这里我们可以清楚的知道，耶稣基督复活是肉体的复活.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复活呢，表明了耶稣是旧约当中所预言的弥赛亚.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也在证明 예수是真正的人.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只有 예수基督真正的死去，才有 예수基督的真正的复活.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참 인간 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基督 复活可以让我们看到他真正的人性. 예수님의 인성 즉 성육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基督 复活呢可以让我们看到耶稣的他的这样的圣肉身.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신성 즉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합니다. 通过他的复活，我们可以认证耶稣基督的他的人性和神性的结合.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의 1장 4절의话语.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按圣善的灵说，因从死里复活，以大能显明是神的儿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선포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说到 예수通过他的复活宣告了他作为上帝之子的神性与他与神的大能的人性.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입니다. 이关于耶稣基督复活呢是神的大能的宣告.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후서서의 1장의 18到 19절의话语.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并且照明你们心中的眼睛使你们知道他的恩召有何等的指望他在圣徒当中得的基业是何等丰富的荣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并知道他向我们这信的人所显的能力是何等浩大.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我们心灵的眼睛要明亮.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要知道我们呼召的盼望是什么.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행하시는 역사를 알게 됩니다. 能够让我们知道神的大能，啊，耶稣基督复活呢，也能够让我们向我们完全的敞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외적이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표적입니다. 耶稣基督的复活呢，它对我们来说是敞开的，是一个客观的事实。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基督复活呢是人类历史上上帝创造的最伟大的这个奇迹的证明.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我们可以在耶稣基督里面过上崭新的生活，是因为呢，我们相信了耶稣从死里复活的大能。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基督的复活呢，是上帝的存在和历史的证据。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성취입니다. 예수基督复活呢，是代赎我们的罪的这个事工的完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没有复活的耶稣基督的十字架是没有意义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基督在十字架上担当了我们一切罪.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基督的死去并不是没有意义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神让 예수 그리스도 能够从死里复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값없이 주시는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我们基督徒们可以因着耶稣基督的死里复活，能够得到罪的赦免. 성도 여러분, 我们受众每一位.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愿耶稣基督复活成为我们的复活.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愿我们不要惧怕死亡.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아시길 축원드립니다. 愿我们都能够打开我们心灵的眼睛，对我们的呼召有盼望.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하루하루의 삶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愿我们在日常生活当中能够体验到神复活大能的能力. 세 번째로, 第三, 초대교회의 경험은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早期教会的所有的经历都让我们知道. 누가복음 24장 9절입니다. 路加福音的24章的9节的话语.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便从坟墓那里回去，把这一切事告诉十一个使徒和其余的人. 여인들이 무엇을 알렸을까요? 这女人们告诉什么了呢? 알리니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아팡겔로입니다. 这个知道在这个希腊文当中的话语. 아팡겔로가 가지고 있는 뜻은 통지하다, 소식을 전하다, 선언하다, 보고하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这个希腊文中的这个阿拉格罗，它的意思是传递、宣告、报告、发言的意思。 즉 결혼 소식을 전하거나 혹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换句话说，这个单词的用意呢，是在传达结婚信息和战胜战争当中胜利的信息的词语。 알리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个告知呢，就是传福音。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道就是传福音.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道就是宣告福音的信息.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在新约圣经当中，当传达耶稣基督好的信息的时候，用了这个词语。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当耶稣基督第一次呼召门徒的时候，他呼召他们，让他们成为得人的渔夫。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基督大部分的事工都是传福音。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예수呢派送门徒们去传福音。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升天之时，他也要求门徒们去领受圣灵的能力，直到地极才传福音。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언제나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正如耶稣所说的一样，早期的教会自始至终都在做传福音的工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使徒保罗也是在不爱惜自己生命的前提下去传讲了福音。 초대교회는 무엇을 전도하였나요? 早期教会传讲了什么样的福音呢?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就是对复活的信心的这样的信仰。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2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가운데 설교합니다. 在使徒行传2章22节到32节当中，那里面讲说的使徒彼得被圣灵充满的时候所传的福音。 베드로는 제수로 처형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과 자신과 열한 사도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他说呢，他是十一个使徒当中的其中的一个，他要证明耶稣基督复活的见证人。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使徒行传的2章22节的话语。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这里说以色列人呐，请听我的话，神借着拿撒勒人耶稣在你们中间所施行的异能、奇事、神迹，将他证明出来，这是你们自己知道的。 32절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我们也来看一下32节的话语。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这里说，这耶稣神已经叫他复活了，我们都为这事做见证。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초대教会的所有的圣徒们，因为他们经历了耶稣基督的复活，他们成为了福音的见证人。 초대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早期教会并不是通过新的教义而产生的。 초대교회는 죽지 않는다는 희망으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早期教会的产生也不是希望不会死亡。 초대교회는 새로운 신학적 이해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早期教会并没有一个新的神学理论。 오직 하나의 위대한 사건, 只有一个伟大的事件,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是教会呢是通过耶稣基督从死里复活而这样的宣告出来而产生教会。 교회는 전파해야 합니다. 我们教会要传道。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教会必须传福音。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教会必须宣教。 이것이 교회의 존립 목적입니다. 这就是教会存在的目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若基督没有复活，我们所传的便是枉然；你们所信的也是枉然。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아, 사도 바울은 这样说, 만약 부활이 없다면, 如果没有复活,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我们所传的是枉然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所以我们所信的一切是也是枉然的。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모든 말씀이 거짓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如果没有耶稣基督的复活，耶稣用他所说的一切的话，通过他的死证明的一切都是假的。 모든 사도들은 거짓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所有的门徒们也都成为骗子。 인류의 죄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人类的罪恶怎样的去解决，也成为我们全人类的作业完不成的作业。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但是呢，耶稣基督从死里复活了。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死我们复活。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담당了我们一切的罪。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相信耶稣的每一个人得到了耶稣基督复活的这样的罪的赦免。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基督的复活是要我们看到他为我们复活的这样的代价的能力。 수확의 첫 열매와 같이 就像是第一个出世的果子一样。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基督从死里复活。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사함과 능력 그리고 사망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他让基督徒们保证了罪的赦免，他的能力能够战胜死亡和死亡的权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아, 因着这个缘故，早期教会宣告了耶稣基督复活的原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명령대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早期教会的 성도们, 他们成为了无论得时不得时都要传福音的人。 여러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전도하였습니다. 许多的早期教会传福音的时候，根据各教会的情况的不同，采用了各样不同的方式在传福音。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曾经 听到过 예수 传讲话语的教会。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성도였습니다. 他们是经历了耶稣从十字架上死里复活的这样的信徒。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就像使徒行传1章11章中所说的，这些圣徒们是看到了耶稣升天的人。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这里说加利利人呐，你们为什么站着望天呢？这离开你们被接升天的耶稣，你们见他怎样往天上去，他还要怎样来。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所以当时的耶路撒冷教会的圣徒们，他们有确实的信心。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当时耶路撒冷教会他们敢于放胆的去传神的道。 말씀을 전하기 전 예수의 말씀대로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他们按照耶稣所说的话讲，那个圣灵得到了圣灵的能力。 언제나 기도에 힘썼습니다. 他们在同心合意的祷告。 그리고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他们要按照个人的所需分了财产，分了田地。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他们天天聚在圣殿的里面。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교제했습니다. 他们互相分享食物，互相交流。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他们赞美神。 또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他们也得到了圣经的教导。 이러한 결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后来得救的人天天加增。 또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따로 세웠습니다. 他们也为了传道另外设立了妻子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后来因着保罗的逼迫，教会分开，分散到各地传福音。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했습니다. 他们也为了撒玛利亚的教会的建立，为他们去支援祷告。 이렇게 함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就这样，撒玛利亚地区也有了教会。 사마리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이방 도시였습니다. 当时撒玛利亚的教会呢，属于异邦的都市。 아마도 지금처럼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황금 만능의 사회 풍조가 있었습니다. 那个地方呢，也许是因着金钱利益的啊，这样的有很多的地方。 사마리아 교회의 전도는 빌립과 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한 개인 전도였습니다. 사마리아地区有了这样的被圣灵所充满的执事们在那里传道。 사마리아 교회는 전도를 위해 교육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하였습니다. 那里面呢有很多的人在热心的学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중풍전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在那里他们行了很多的神迹奇事，使有病的得医治，使这样的福音广传。 또한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하여 사역했습니다. 后来撒玛利亚教会也同耶路撒冷教会联合传福音。 또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인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还有在希腊地区的有这个安提阿教会的建立。 안디옥은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那里边是有这个有山的传教的这样的都市。 로마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那里边商业非常发达，是第三个重要的城市。 초대교회 당시 약 5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제 도시였으며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도시였습니다. 在早期教会的时候，安提阿这个地区是一个人口超过50万人的国际大都市。 도덕적으로 활락과 타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那里边是充满了道德的这个混乱堕落的城市。 안디옥 교회는 착한 성품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在安提阿教会，巴拿巴被圣灵所充满，成为了良好的品格的这样的人去传福音。 바나바와 바울의 조화로운 협력 사역이 있었습니다. 在那里面，巴拿巴与保罗啊，共同来做事工。 안디옥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일과 전도자를 파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安提阿教会他们去资助了一些经济不好的教会，也拆派了很多的宣教士。 파송된 전도자들의 활동상을 정확하게 보고받았습니다. 他们能够从那里得到确实的帮助。 또한 전도자들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而且资助很多传道的人。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让他们只来传讲耶稣基督。 마게데냐 동쪽 해안 판케어스 산 동쪽 언덕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이자 상업 도시인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在那里面有一个地区，有一个这样的地方叫菲利比的地方。 빌립보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菲利比教会呢，它那里边充满了很多的知识的地方。 특히 여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으며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在那里面特别的给女人传福音，而且建立了教会。
여자들이 전도자로 활동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두드러진 전도 특징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분의 차별 없이 전도하였습니다. 전도하는 일이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또한 천연 항구 무역 도시인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还有另外是天然港口的贸易中心是哥林多的地区的教会。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키라를 만나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认识了 犹太人 야기라와 바기라, 并在一起知道帐篷传福音的施工。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다친교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용한 각종 전파의 방식, 像 도덕败坏, 信奉多神的 고린도인 전도福音.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전도. 동역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동공마야 지지로 회사 이시 전부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예수 기도의 중심 제스 성경. 회당에서 비방으로 인하여 집회 장소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 지회의 뒤나 예인다 제가 비허 요난의 천이. 또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전도하였고 장시간 걸쳐 전도하였습니다. 当时他们得到圣灵的安慰，他们传福音啊很长的时间。 또한 초대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还有当时的以弗所教会也是初期的教会。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아시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这个以弗所教会呢是当时罗马所统治的一个地区。 로마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作为从罗马到亚洲的交通枢纽，它是一座宗教和道德腐败败坏的城市。 이런 도시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在这样的环境当中，保罗和他同工们也大胆的去传神的福音。 철저한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在那里边彻底的做门徒的训练。 에베소 교회는 거룩한 생활의 본이 되기 위해 성령 받음을 강조하였습니다. 让以弗所教会的人们能够被圣灵充满，让他们过圣洁的生活，成为榜样。 사도들의 이적과 능력을 통해 전도했습니다. 通过门徒们的神迹和能力来传福音。 성도 여러분, 我们 성도每一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愿我们都能够纪念耶稣所当时所说过的关于他的所有的话。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에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愿耶稣基督的复活能够真正经历在我们的信仰生活当中。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愿我们都能够真正的知道耶稣基督的复活。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愿我们都成为见证耶稣基督复活的见证人。 예수의 제자들처럼 像耶稣的门徒们。 여러분의 삶에서 在我们生活中 예수님과 함께 与耶稣在一起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祝愿我们成为这样的生活过信仰生活的人。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我们来祷告。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感谢通过今天的信息，让我们知道了耶稣基督复活得永生的这样的真理。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祈求主让耶稣基督复活成为我们的复活。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愿耶稣的复活成为我们生命的理由。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일을 알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让我们像耶稣基督的门徒一样成为传福音的人。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我们祈求我们的教会不要忘记传讲耶稣基督复活福音的这样本质教会。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愿我们的教会成为一个宣教的团体，把福音传到世界地极。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愿我们像耶稣基督门徒一样，在我们生活当中传讲耶稣基督的复活。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求主来使用我们。 이 시간 무거운 고통과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在我们当中，所有呢在经历痛苦和艰难的人们，都能够通过主耶稣基督复活的能力得以恢复。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奉战胜死亡权势的复活的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阿门。